안녕하세요. 네. 아버님 반갑습니다.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저는 UST 한국전기연구원 캠퍼스 에너지 변환 전공하고 있는 배정수라고 합니다. 아, 네. 반갑습니다. 네. 저랑 걸으면서 인터뷰 좀 진행하실까요? 네, 좋습니다. 네. 얼마 전에 교수님께서 제보를 해주셨어요. 네. 상을 하셨다고 하는데, 어디서 상을 받으셨길래 교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저희한테 제보를 해주셨을까요? 아, 예. 제 전공은 펄스 파워입니다. 네. 제가 작년과 올해 참석했던 EAPPC, PPPS 학회는 그 세계 3대 펄스 학회에 속하는 학회입니다. 네. 그래서 그 학회에서 제가 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라는 것은 네.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인정받지 않았나라고 저는 네. 생각합니다. 아, 두 학회에서 모두가 우수 예. 성과 상을 받으신 거군요. 네, 그리고 특히 PPPS 학회에서는 네. 그 아시아인 수상자 중에서는 제가 유일했습니다. 와. 네, 그래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때. 그렇구나. 네. 아 근데 말씀해주신 그 펄스 파워. 네. 저 뭔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. 아 그 펄스 파워란 네. 그 에너지 저장 소자. 예를 들어서 뭐 배터리. 그 같은 경우에 이제 전기 에너지를 충전해서 그 10억분의 1초 아주 짧은 시간에 그 높은 에너지를 방출해내는 그런 기술입니다. 그래서 그 응용 분야마다 다른데 요구되는 전압, 전류, 펄스폭, 그 펄스의 반복률 등이 다른데 그러한 다양한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단위 모듈 스태킹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모듈형 펄스 전원 장치를 설계하고 개발 완료하였습니다. 너무 어려운데요? 맞아요. 단위 모듈은 쉽게 말씀드리면 레고처럼 네. 작은 블럭을 네. 쭉 쌓아서 네. 내가 원하는 형태로 원하는 출력을 낼 수 있는 네. 그런 전원 장치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. 그걸 통해서 응용할 수 있는 분야는 어떤 게 있어요? 예를 들어 가장 많이 응용되는 분야가 플라즈마 분야입니다. 네. 그 플라즈마에 대해서 아마 다들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네. 그래서 고체, 액체, 기체 네. 그리고 플라즈마 이렇게 네 가지의 영역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아, 네. 그래서 그 플라즈마가 쓰이는 곳이 굉장히 많은데 네. 뭐 피부 미용, 뭐 네. 치아 미백, 뭐 반도체 공정, 신소재 합성 뭐 엄청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. 네, 자세하게 예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피부 미용 같은 경우는 이제 플라즈마를 얼굴에 네. 갖다 대서 네. 이제 미세한 상처를 냅니다. 얼굴에. 그럼 그 상처에 로션을 바르면 흡수율이 기존에는 5%의 흡수율밖에 안 됐는데 상처를 낸 후에 로션을 바르면 이제 흡수율이 40% 가까이 증가하는 형태로서 피부가 더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. 네. 또 이제 또 예를 들면 배추 같은 거는 한번 재배하면 네. 오랜 기간 저장하기 힘든 그런 식물입니다. 그래서 그런 식물을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 그 배추 저장소에 플라즈마 아주 큰 플라즈마를 인가함으로써 그 영역에서 이제 배추가 오래 보관될 수 있도록 그런 적용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네. 근데 이번 연구 성과 내시면서 힘들었던 점, 뭐 역경을 극복했던 점 이런 거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. 맞아요. 이번에 네. PPPS 학회 네. 가기 전에 네. 정말 힘든 일이 있었는데 네. 그때 일주일도 채 안 남았습니다. 그때 제가 우수 논문상 최종 후보로 선정이 되었지만 네. 마땅한 실험 결과를 얻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. 그래서 발표 자료도 지금 못 만들고 정말로 심적으로 정말 힘든 순간이지 않았나 라고 네. 저는 생각됩니다. 근데 그때 이제 일주일 동안 진짜 10시간도 채 안 자면서 밤새서 진짜 논문 계속 보고 실험 진행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출국 전날 밤에 실험 결과를 얻었습니다. 아, 정말요? 예. 되게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. 정말로 대학원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순간이었지 않았나. 네.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 하셨어요? 사실 다른 대학원생들도 정말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네. 저보다 더 힘들게 연구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지만 네. 그래도 혹시 대학원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이러한 인내심을 길러야지 나중에는 더 좋은 성과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.
그런 교훈적인 네. 순간까지. 그 가장 힘든 순간이었지만 그래도 그 노력을 바탕으로 해서 학회에서 수상함으로써 그 순간은 또 가장 행복한 순간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. 저는 아 정말 감사합니다. 네. 아 UST 진학 계획이 따로 있다고 들었는데 아 네 제가 UST를 처음 알게 된 계기는 학부 시절 때 한국전기연구원에서 네. 한 학기 동안 현장실습으로 일을 하였습니다. 네. 그때 제 담당 박사님이 지금 제 지도교수님이시고 그때 펄스파워라는 흥미로운 분야를 저에게 알려주셨고 이를 계기로 UST를 입학하게 되었습니다. 그렇군요. 어느 인터뷰에서 보니까 교수님이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다. 맞습니다. 네. 진짜예요? 교수님께 잘 보이려고. 어, 교수님 안 계시나? 아. 근데 이거는 사실 교수님이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교수님이십니다. 제가 원래 멘토가 없었습니다. 뭐 존경하는 인물도 없었고 그랬지만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늘 자기가 먼저 나서서 그렇게 행동해 주시고 본보기가 되어 주시는 모습들이 제 인생의 멘토가 되지 않으셨나 라고 생각됩니다. 요즘 사랑해요 한번 해주셔야 되겠네. 교수님 사랑합니다. 아, 네. 아,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데요.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. 자, 네. 향후에 목표하는 바나 계획 있으면 네 우리 구독자님께 공유해 주시겠어요? 아 네. 네. 사실 지금 여러 가지의 리스트를 두고 고민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크게 보면 펄스파워의 거장이 되는 것이 제 꿈입니다. 그 거장이 되는 것이고 사회적으로는 그 영화 어벤져스처럼 전국 각지에 저를 포함한 그 펄스파워 전문가들이 협력해서 그 펄스파워의 그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그 저를 그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. 와 대단합니다. 네. 아 감사합니다. 네. 오늘 인터뷰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네. 끝이 났네요. 아 벌써 끝이 났네요. 아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님께 제가 부탁한 거 아 예 그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좋아요와 구독 반드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아 네 감사합니다. 오늘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신 정사부님 안녕 안녕.